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야, 범수야. 응. 야, 학교도 끝났는데 너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가 어딘데? 아니, 너 그거 기억 안 나? 뭐? 우리 동네 그 산속에 있는 집 하나가 있는데, 응. 거기서 1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대. 에이, 그런 데가 어딨어 우리 동네에. 에이,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있잖아, 더 웃긴 응. 건 말이야, 내 친구들이 가봤다는데 그 집에 응. 가면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귀신이 있대? 어, 거기 귀신이 있대. 에이, 귀신이 어딨어. 난 귀신보다 지금 네 목소리가 더 무섭다. 너 진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귀신 절대 없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갈게. 야, 너 그러면 그 흉가 갈 수 있냐? 흉가? 응. 아, 뭐 가질 거 뭐 한번 가보지 뭐 좀 이따. 잘 가. 내가 갔다 와서 보여줄게. 응. 어. 그런 걸 무서워하고 있어. 오빠. 어? 아, 아니야 요리야. 아, 뭐야? 오빠도 이제 오는 거야? 응, 집 가야지. 오빠 있잖아. 오늘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에 뭐라더라, 그 분신사바라는 게 유행하거든? 응. 그 막 분신사바가 뭐냐면, 이렇게 친구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귀신을 부르는 놀인데, 아, 그거 응. 하다가 진짜 귀신 씌어가지고 유치원에 안 온 애도 있다? 귀신을 씌었다고? 응. 아, 맞다. 아, 나 오늘 학교에서 얘기 들었는데 응? 거기 흉가가 있는데, 흉가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대.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볼래? 너도 그런 거 제일 좋아하잖아. 귀신? 네, 설마 쫀 거 아니지? 에? 설마 쫀 거 아니지? 그건 어? 아닌데 나는 싫어. 에이, 뺄 거야 그렇게? 쫄? 안 쫄. 아이, 가자. 안 쫄. 그래, 좋아서 가자. 아이, 고고싱. 응. 사실 내가 제일 무서운데, 아이, 괜히 얘기했다. 여기가 거기 흉가 있는 데라 그랬는데. 이거 뭐야? 뭔데? 이게 쫀게 아니라 이거 뭐냐고, 이거. 사람 죽은 거. 이봐, 여기. 이상 뼈 같은 거 있잖아. 아, 돌멩이 아니야? 우리 그냥 집 갈까? 아, 님쫄? 아니, 안 쫄았는데. 가자. 님쫄?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여기 계단도 이렇게 다 부서져 있고. 왜? 갑자기 비 왔어.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누가 무섭대? 너 무서워? 아니. 무서워? 너 진짜 무서워? 안 무서운데. 가자. 그래? 근데 여기서 진짜 막 귀신 나오고 살인만 나오고 그럼 어떡해? 그러면. 아유, 나 여기서 저번에 살인만 봤던 것 같은데.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오빠. 여기 현관 가. 깜짝이야. 어디 오지? 진짜 피했어 여기. 이거 여기 해골도 있고 막 이상한 거 켜져 있고. 여기서 진짜 사람 죽었어. 가짜 아니야? 이런 소품들은 장난감 가게에서 많이 팔잖아. 아니 여기 진짜 흉가고, 여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놔 이 흉가에. 근데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귀신은 없네. 어, 되게 희한한데. 요리야. 너야, 나 넘어졌어 요리야. 꼬마의 몸 속에 들어가야겠군. 오빠 미안해, 나 무서워서 먼저 갈게. 아이, 아파. 하, 여보.
예, 여보. 아, 시간이 늦었는데 봄수랑 요루루는 왜 안 오는 거야? 걱정되게. 아, 그러니까 걱정되게. 어? 어? 뭐야? 요루 목소리인데? 어? 야, 요루야, 왜 그래? 야,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야, 요루루! 요루루! 나, 와, 그렇게 배신하고 막 저렇게 있어 없어, 엄마? 나 무서워서 그랬지. 나 그래,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날 버리고 가? 어? 나 넘어져가지고. 원래 급한 상황에는 어? 오빠 동생 없는 거거든. 나 넘어져가지고 있는데 저 버리고 가 그걸. 야, 나 무서웠다고. 야, 니들이 어? 뭐 했길래 그렇게 막 다투어? 아, 흉가 다녀왔어, 흉가. 저기 저기 그 막 뭐기. 어. 흉가 갔다 가도 둘이? 응. 야야야, 그래 늦은 시간에 그런 데 가면 위험해. 나쁜 사람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그게 그래. 문제가 아니라 요루루가 날 버렸다고. 응? 왜 뭐 뭘 버려? 뭘 버려? 내가 넘어졌는데 요루루가 버리고 그 유리창이 깨졌어. 뭐? 유리창이 깨졌어. 아, 갑자기 우리는 쾅쾅하고 깨졌어. 응. 갑자기 흉가의 유리창이 빠바방 하고 깨졌다고? 응. 에이, 영화를 많이 봤구나 얘들아. 누가 돌멩이 던진 걸걸? 진짜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깨졌어. 아니야. 그런데는 야생동물이 많아가지고 야생동물이 깬 걸 거야. 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늦은 시간에 그런 데 가지 마. 위험하니까, 알았지? 그래, 많이 무서웠지, 얘들아? 에휴, 어릴 때 다 그러고 노는 거야, 얘들아. 올라가서 자. 너 진짜 내가 나 가만 안 둔다, 요로 너 진짜. 나 배신을 해, 니가. 여보. 예. 아무래도 니 그 탐욕 테스트 했나 봐. 아유, 그래도 그런 데 가면 조금 위험한데. 에이, 걱정되게. 나도, 그런데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막 그런 데 가고 놀고 그랬어.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아니,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아유, 또 옛날 생각나는구만. 아유, 우린 역시 천생연분이라니까. 야! 응? 너 진짜 그렇게 배신하고 가기냐? 언니, 원래 생명 앞에서는 오빠고 뭐고 가족이고 친구고 애인이고 없는 거야. 너 진짜 너 내일 봐라. 근데 그거 진짜 그 왜 깨졌지, 유리가? 응? 유리가 왜 깨졌지? 진짜 귀신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그냥 엄마 아빠 말대로 누가 막 돌 던졌거나 뭐 바람 때문에 깨진 거겠지. 그치? 그런 거. 맞아. 일단 너는 내가 내일 혼내줄 거니까 일단 자자. 너무 피곤하다. 웃기고 있네. 하. 너 진짜 내일 내가 막 이 부분 정말 편안하구만. 얘들아, 여보, 밥 드세요. 밥 먹어. 벌써 아침인가? 아유, 벌써 출근 시간이란 말이야. 아유, 출근해야지 그럼. 아유, 밥 먹고 출근해야겠다. 아유. 아유. 야, 요리야. 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야, 봄사 입고 자니? 응? 봄사 오빠 입고... 없던데? 아, 그래? 봄사 그럼 내려갔나 보였어? 거실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야, 봄수야! 어? 야, 봄수야, 왜 이게 밖에 두지 않냐? 야, 봄수, 일어나! 야, 일어나! 뭐야, 오빠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야, 봄수야! 뭐, 나 왜 여기 있어? 나 뭐, 여기 있어, 왜? 야, 너 거, 왜 거기 있냐? 뭐야, 뭐야? 오빠 몽유병 있어? 뭐야, 왜 거기 있어? 뭐야, 나 여기서 잤어? 응. 아닌데, 기억 없는데. 아이, 빨리 내려와. 뭐 이상한데. 밥 먹으러 와.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야? 아유, 여보가 옛날에 보너스 타온 거 적금 들어놨는데 그게 좀 잘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고기들로만 A+. 와, 이거 고기 맛있겠다. 근데 나 잠깐, 나 속이 고기 앞에. 응? 고기 따위보다 나는 야채가 좋아. 야채를 가져와라. 뭐야? 어? 뭐야? 봄수야. 무슨 왜? 소리야? 네가 좋아하는 고기 그래? 반찬이잖아. 뭐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봄수 정신. 뭐야? 나 그냥 나속 아프다고 한 건데. 아, 속 아프.
아, 속이 좋단 말다. 난 고기가 싫어. 야채 가져오라고. 야채 수프가 먹고 싶다. 엄마, 빨리 가져와. 아, 어? 아, 뭐야 이거? 아, 뭐? 아, 아, 속 아파서 안 되겠네. 뭐야? 야, 범수야,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그게 말버릇이 뭐니? 어? 그래, 뭐야, 엄마한테. 나 엄마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하는 거야? 뭐를? 너 지금 아까부터 말했잖아. 뭐야, 얘 왜 그러지? 뭐야? 어? 야, 범수야, 너 왜 그래, 너? 아, 도대체 왜 그런 거? 아, 근데 이거 속 아파서 안 되겠네. 아우. 아, 잠깐만, 아빠. 왜 그래? 나 안에 뭐가 있는가? 너 안에 뭐가 있어? 아, 살려주긴 뭘 살려줘. 네 녀석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뭐가 쫄라서 죽여버릴 거야. 야, 죽여. 죽음의 꽃이 준비됐다. 야, 왜 그러는 거야? 야, 범수야, 야, 범수를 잡아. 야, 뭐야, 저거 그래. 여보! 범수 왜 저래? 어, 몰라. 나도 범수가 이상한 것 같아, 조금. 뭐야? 여보, 기다려봐. 내가 범수를 한번. 범수한테 왜 그러냐, 물어볼게. 범수야? 알았어. 뭐야, 나 왜 밖에 있어? 뭘 밖에 있는데, 네가 먼저 우리를 다 죽이겠다며! 내가 언제 죽인다 그랬어? 어어? 내 가족들 어떻게 죽여?